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으나 뉴질랜드 전문가들은 코비드19의 기원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의 분석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이러스 조사 연구는 지난 화요일 국제 전문가팀이 중국 우한에서 임무를 수행한 후 발표됐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뉴질랜드의 파이브 아이스 파트너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조사 연구 지연과 전문가의 일부 정보 접근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그 공동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나나야 마우타 외무장관은 지난 수요일 뉴스허브에 키위 전문가들이 여전히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으며 어떤 논평을 하기 전에 과학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허브는 거의 일주일이 지난 후에 장관에게 우리 전문가들이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 이미 언급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마쳤는지 물었습니다. 마우타는 화요일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보고서의 내용과 그것과 관련해 뉴질랜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며 뉴질랜드가 보고서와 관련해 걸리는 시간을 변호했습니다. 뉴질랜드가 공동 성명에 합류하지 않은 데 대해 뉴질랜드가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을 비판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자들의 의심과 함께 국내외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트랜스타스만 버블이 시작되는 날짜가 발표되면서 호주의 스코트 모리슨 총리가 격리를 거치지 않고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 함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아든 총리의 발표에 따라 4월 19일부터 뉴질랜드와 호주 사이에 자유여행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헤어져 지냈던 가족들과 관광객들 그리고 비즈니스들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총리들도 매년 초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뉴질랜드가 주관할 차례로 이번에는 화상을 통한 회담보다는 실제로 만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든 총리는 어제 아침 웰링턴에서 이번 양국의 총리 회담은 대면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뉴질랜드에서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밀턴에서 오클랜드까지의 새로운 철도 서비스는 지역 간의 중요한 연결을 제공하는 것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왜 도시 내에서 승객을 내리게 하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테후이아 서비스는 화요일에 최대 150명까지 탑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90명의 승객과 함께 첫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 해밀턴을 오전 5시 46분에 출발해 더 베이스 쇼핑센터와 헌틀리 근처에서 정차한 후 오전 7시 30분 직전에 파파쿠라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파파쿠라에서 해밀턴까지 매일 오후 두 번의 왕복 여행이 제공됩니다. 테후야는 정해진 토요일에만 운영됩니다. 초고속 열차에 대한 뉴질랜드의 대답은 거의 없습니다. 테후야는 최대 시속 100km로 이동하지만 두 도시 사이를 이동하는 동안 평균 시속 64km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비스가 파파쿠라에서 멈추고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 승객들이 1시간 소요의 통근 서비스를 환승해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와이카토 지역협의회는 파파쿠라를 지나 오클랜드로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터피크 서비스 추가를 제안했다고 말했으며 비즈니스 사례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트랜스타스만 버블은 격리시설에서 약 1,300개의 장소들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540일 이상 가족과 헤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항의를 위해 화요일에 국회의사당에 모였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교사, 간병인, 엔지니어 그리고 건축업자들로서 그들은 정부의 가족들을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타스만 바블은 약간의 희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주마다 관리 격리 시설에서 약 1,300개의 장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도착자가 갑자기 격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500개의 장소를 확보하면 500에서 800개의 객실이 자유롭게 됩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가족을 위한 격리 공간을 확보하는데 트랜스타스만 바블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아든 총리의 호주와의 무격리 양방 자유여행의 발표가 있기 이전부터 여러 항공사들은 4월 19일부터의 항공기 좌석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아든 총리와 강료들은 어제 오후 4시 발표 이전까지 굳게 입을 다물면서 여행 자유화 시작일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호주의 한 일간지도 19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로 보도했습니다. 한편 에어뉴질랜드는 자유여행 발표가 있은 후 호주로의 예약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으며 오클랜드 공항도 무격리 여행객들을 위한 별도의 입국 절차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6원 28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4원 1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8원 42전입니다.